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 번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뱀픽 관련된 규정을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잠시 이제 현지 스테비랑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한 어떤 상황을 재전달 받았습니다. 뭐, 크게 틀은 달라진 거 없어요. 딱 규정에 대한 이야기만 또 추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규정에 의하면은, 일단은 잘못된 픽이나 밴을 진행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다음 픽 혹은 밴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판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심판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재경기를 진행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뱀픽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실수가 일어나기 이전 시점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뱀픽 구도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좀 바꾸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진이 그 뱀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미처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 경기 진행을 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경기가 재경기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제 자이언츠 게이밍을 뭐 비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심판진의 실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뭐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런 어떤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편중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뒤로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지리얼의 딜이 7만 칼리스타의 6만 1000. 이거는 와 진짜 엄청나죠. 네. 진짜 7만 놓기가 쉬운 조합이 아니었는데 네클리스 선수도 대단했고요. 네. 진 팀에서 딜이 7만이 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7만의 딜도 푸나틱의 단단한 방패를 뚫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푸나틱이 이기면서 11연승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록 그리고 EULCS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유니콘스와 오리겐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니콘스 이제 4승 6패 그리고 오리겐 8승 2패. 그렇습니다. 유니콘은 약간 강팀 판독기 같은 느낌이 강력하죠. 뭐 강팀 상대로는 무난하게 지고 약팀 상대로는 무난하게 이기고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리겐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제 생각에 좀 무난하게 무너질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지금 기세 자체가 영 좋진 않긴 합니다만은 EULCS 이 현지 쪽에서는 이 매치를 이번 주 EULCS의 메인 매치로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양팀 간의 격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겐도 워낙 네, 창창한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 시즌에 2위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빅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이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오리겐이 그냥 쉽게 이기겠거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전 경기 자이언츠와 크나틱 경기에서도 자이언츠의 이지리얼 앞에 푸나틱이 고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이지리얼 하드캐리 그림이 나오나 했습니다만 정말 푸나틱이 집중력 있는 모습에 무너져 내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스도 확실히 뭔가 한 방을 준비했다면 오리겐도 휘청휘청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이 오리겐도 엑스페켓, 소아즈, 어메이징 한때 날아다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오리겐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8승 2패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스 이전 저번 시즌에서 완전히 돌풍의 핵이었거든요. 이 정말 강한 팀이라고 불리우던 그 팀들을 내리 격파를 하고 심지어 푸나틱마저 5세트까지 이끌고 갔던 저력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록
순위는 뭐 굉장히 낮습니다. 뭐 중위권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는 현재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유니코스긴 합니다만은 오리겐을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코는 여태까지 해왔던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한타의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상대방이 조금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리겐처럼 긴 창을 들고 쿡쿡 찌르는 그런 운영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좀 본인들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텐데요. 일단 뱀픽 준비되네요. 뱀픽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칼리스타, 룰루, 모르가나, 피즈까지 매됐습니다. 이즈리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미드 코고모를 자주 썼었기 때문에 이즈리얼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눈타겟 맞추는 거는 일가견이 있을 텐데 파워 오브 이블 일단 그라가스까지 뱀이 됐습니다. 유니콘스 자 여기서 오리겐의 마지막 뱀인데요. 저는 최편의 뱀을 할지 보통은 항상 이런 시점에 렉사이를 뱀하는데 일단 시비르를 뱀을 하네요. 알리스타도 살아있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네. 자 이즈리얼이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은 유니콘스가 뭔가 준비한 또 다른 카드가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즈리얼이 아무리 세도 조건이 좀 맞아야지 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렉사이를 먼저 집어갈 생각을 합니다. 유니콘스 에코 유니콘도 에코를 굉장히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렉사이 렉사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 경기 픽이었던 녹턴 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마오카이 픽이었다고 해요. 네, 녹턴과 쉔과의 사이에 거리가 조금 있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N과 M은 그렇게 멀진 않죠. 그렇죠. 순간 헷갈렸습니다. 아 N 확실히 그렇죠. 알파벳 송을 불러보면 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제이스와 알리스타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제이스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픽 중에 하나죠. 네. 자 이제 유니콘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유니콘스가 첫 번째 픽으로 렉사이를 가져간 가운데 확실히 좀 미드 쪽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이스를 발견했거든요.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코고모가 밴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니콘은 계속해서 코고모를 가져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유니콘이기 때문에 어허. 기대해볼만 합니다. 어허. 브라움도 한번 버프 먹었고요. 이번 패치에 킬캣 설마. 사실 이 선수가 이상한 정글 많이 했거든요. 사이온 정글이라던가 뭐 우디르 정글, 샤코 정글 꼽히 탑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브라움을 선택을 했어요. 코르키와 브라움을 가져왔습니다. 브라움이 롤백이 되긴 했어요. 옛날 브라움으로 패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바로 뽑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푸근한 얼굴이죠. 브라움이 등장을 했고 오리겐 쪽에서는 베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챔피언들에 대한 대화 이즈리얼 마성의 남자 엑스페케가 과연 미드 이즈리얼을 꺼내들지 이러면 제이스 행방도 참 애매해지는데요. 뭐 원딜 이즈리얼 수도 있겠죠. 근데 원딜 이즈리얼로 가서 강타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반하는 거 보니까 워낙 어마어마했거든요. 원딜 포지션이 무조건 이 AD 챔피언을 가야 된다는 편견을 좀 버릴만 했었지만은 에코와 베인 가져가네요. 뭐 파워 오브 이블 선수도 오리아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요. 근데 이런 조합이면 오리아나 좀 껄끄럽지 않나요? 쿠킹이 좀 되는 챔피언, 네. 도주기가 있는 챔피언 이즈리얼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애니, 애니도 이거 좀 의외의 카드긴 한데요. 일단 파워 오브 이블이 유차를 뜬 걸 봐서는. 또다시 코그모에 대한 가능성, 뭐 바루스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긴 합니다만은 이대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애니 오리아나 쪽을 생각하는지 일단 바루스로 그렇죠. 변경. 바루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네. 라이즈까지 확실히 유니콘스 일단은 뭐 미드 이즈리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원딜 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상대방
필요한 아니겠죠. 상대방의 네. 성장현 챔피언인 베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라이즈를 준비한 것 같고요. 은픽 구도는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니 씨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네. 이제 오리겐 쪽의 마지막 픽입니다. 피오라를 잠시 올려놓고 있는데 스와즈 선수의 챔피언은 뭐가 될지요. 일단 뭐 정글에코일 가능성도 있고 탑에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정글에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스와즈 선수의 챔피언을 골라줘야 됩니다. 일단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리겐. 일단 뭐 피오라에서 챔피언이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떤 챔피언을 픽을 할지요. 마포킹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대신 이러면은 타베코 타베코일 가능성이 높죠. 네, 타베코의 정글 리신 그리고 미드 제이스 이런 식으로 구두를 잡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어? 어, 네. 예, 아, 예, 타베코 타베코 타베코의 정글 리신 그리고 미드 제이스 유하게 구두를 잡아냈습니다. 사실 뭐 탑 제이스나 뭐 탑 리신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 봄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원체 이제 중요한 경기고 또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푸나틱이 현재 11승 0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는 순간 3승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3승 차이 나면 사실상 1위는 힘든 거예요. 지금 푸나틱 기세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AP 이즈리얼 상대로도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 입장에서는 묵묵하게 본인은 승수를 쌓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엠픽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 뱀픽 구도만 놓고 봤을 때 이 브럼이 나왔을 때 투원딜 이거는 그렇습니다. 패시브를 그냥 터트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자주 이용됐었던 네. 조합이었죠. 네. 그리고 브라움이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로 등장할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겐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리겐의 팀 특성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후반까지 잘 굴려가는 그런 창 같은 운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리신을 뽑으면서 초반에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ULCS에서 이번 주 최고의 매치라고 선정을 했거든요.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EULCS 썸머 6주차 첫 번째 날 네 번째 경기입니다. 유니콘스가 블루, 레드가 오리겐이에요. 글쎄요. 뱀픽부터 조금 밀리고 들어온 감이 있거든요. 리신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조합 네. 놓고 봤을 땐요. 어메이징에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갱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가운데 일단은 뭐 라인섭에 대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 오리겐이에요. 지금 니엘스, 어메이징, 미시까지 양팀 다 정상 라인은 서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와서 시야업고 들어가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원한다면은 오리겐 쪽에서 리신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라인을 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 대 또 네, 들어갔으면 패시브 터졌죠. 그렇습니다. 브라움이 초반 인베이드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들어갔을 때 패시브 한방 터지는 게 굉장히 스턴도 스턴이지만 딜 자체도 막강해서 역시 이제 브라움 상대하는 이 바텀 듀오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단 비처치가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일단 유니콘스 쪽에서 먼저 라인섭을 걸어주고 있고 이전에 이제 3주차 때 마주쳤을 때는 오리겐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겼습니다. 킬이 22킬, 어시스트가 62. 이거는 이미 이 데이터만으로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니엘스가 내려왔습니다. 라인 수업을 건 쪽은 유니콘스 한 팀뿐이에요. 리신과 리신과 에코가 라이즈의 성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쪽 정글에서 아래쪽 정글로 내려와서 바텀 다이브를 한번 볼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디처치 선수도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미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평화협정 메이크 참여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뭐 브라움이 상대편 진영수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시아워코하고 하는 플레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알리스타도 그렇고 브라움도 그렇고 일단 원딜 반경 밖으로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브라움이 지금 집요하게 상대편의 정글 루트를 체크해주고 있죠. 일단 레드 버프를 먹고 사라졌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렉사이 라이즈도 마찬가지 함께 상단부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리신과 알리스타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라이즈를 상대할 때 다이브의 강력한 챔피언들로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은데, 리신과 알리스타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다이브 라이즈의 성장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라인사 때문에 라이즈가 등장은 크지 못하게 됐지만은 이 이후에 타워가 철거되고 나서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오리겐이 망쳐놔야지 비지처치의 이후 소위 말하는 왕기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아즈가 미니언 웨이브를 최대한 없애놓은 상태에서 타워를 파괴를 했고요. 유니코스 마찬가지입니다. 탑 1차 타워를 파괴하기 위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밀 준비하고 있죠. 이디처치 선수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더 몰아주기 위해서 타워 굴드를 아이한테 몰아줬네요. 확실하게 키울 때 키워야 돼요. 라이즈가 집으로 귀환을 하고 미드 쪽은 파워 브이블 선수가 올 포션, 엑스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포션으로 시작을 하면서 버티기 플레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드 선수의 라이즈는 여신의 눈물로 완성을 시켰고요. 브라움과 렉사이가 라이즈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라이즈와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알리스타랑 리신은 라이즈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에코의 순간이동과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다이브를 방어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니콘 쪽에서 유리할 거고요. 다이브를 방어하게 된다면 게임이 터지겠죠. 라이즈가 성장을 못한다는 거는 정말 유니콘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진짜 브라움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렉사이도 뒤에 있는 게 아마 읽혔을 거예요. 에코가 근데 다이브의 초반 다이브에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성장 시간이 필요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어메이징 선수가 마치 태 단계에서 롱소드 두 개를 맞춰왔습니다. 리신을 플레이한 어메이징 선수. 초반에 정글 몹을 챙기지 않고 정글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식의 패치를 많이 올리긴 하죠. 뛰었고요. 들어가서 덕분까지 비지철수 선수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메이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3거리 쪽에 투명 감지 와드가 있습니다. 네. 읽혔죠, 키키스 선수. 네. 자, 정작 와드는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점프 맞추고 쓱 들어가서, 네, 스킬이 좀 빠졌기 때문에 어메이징 선수가 일방적으로 딜교환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체력이 반 정도 마비 나가섭니다. 도타가 약간 짧게 들어가면서 맞추지 못했습니다만은 큰 위협이 됐어요. 그다음에 파워 오브 점에 빠지고 공기 빠지고 체력도 빠지고요. 완전히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잊혀질만 싶으면 서포터들이 빠지고 있는데 ES가 위험하죠. 이러면 이거 네, 하일리센과 니엘스의 전멸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미시던 이제 뒤늦게 넘어와서 ES와 함께 움직이죠. 이제 이게 진짜 유니콘이 라이즈한테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게, 렉사이와 브라움이 탑에서 떠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라이즈가 한번 죽게 된다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든지 키우고 있는. 일단 이런 느낌 지침은 좋아요. 개인도 무난하게 크고 있고 오리긴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신이 초중반 타이밍에 어떻게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펙이 갈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의 급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간의 경기에서 승자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극상위권에 대한 어떤 승자예측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유니콘스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팬덤을 이끌고 다니는 이 팀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충성투표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그런 것들 이 팬들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플레이에 경험이 필요하겠죠. 일단 라이즈의 바텀 라인 내려가고 버덕스의 코르피는 상단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바루스 벽 숨어서 포킹 오 들어갔습니다. 스펙이 한번 먹혔어요. 오, 브라움의 방패로 제이스의 포킹 한 방을 막을 수 있긴 한데 브라움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시 니엘스 소아즈가 함께 내려갑니다. 근데 용을 바로 죽여요. 코르키랑 브라운 쪽에 있는 게 익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 거겠죠. 네. 우리 입장에서 좀 답답할 텐데요. 리시도 이렇게 보고 싶을 텐데 지금 유니콘의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용 오리겐이 가져갔습니다. 자 일단 니엘스 선수 라인 밀기 시작하는데요. 라이즈가 먹을 수 있을만한 미니언 웨이브가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에코가 먹을 수 있나요? 네. 이거 지금 3명이서 두들기거든요. 네 리신이 너무 먼데요. 이러면 라이즈를 압박을 해줘야죠. 자 이거 스턴. 네 확실히 이런 교환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압박 당하고 있는 소아즈. 리신이 지금 너무 시간 끌었는데. 네. 그래서 니엘스와 미시까지 넘어오고 어메이징까지 넘어오면서 비처치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전멸꾼가 그냥 파워만 밀 생각으로. 네. 분식 이렇게 하죠. 네. 양쪽 날개에서 지금 비셔터까지 밀리는 그런 비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을 일단 오리겐은 챙겼고 유니콘스는 탑을 밀고 오리겐은 바텀을 밀고 그래서 엇갈린 상황이 됐어요. 파워 오브 이브 선수 여신의 눈물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블루워프까지 양도 봤습니다. 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니콘 쪽에서 네 자, 들어와서 누려보는데요. 그대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퍼스트 블러드 엑스팩이 가져갑니다. 네, 유니콘 쪽에서 리신이 뒤쪽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칠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리신이 뒤쪽에서 들어오고 에코 알리스타가 앞라인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이스랑 베인이 프리딜 코드가 나올 텐데 그거를 유니콘 쪽에서 받아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조합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포킹을 했을 때 유니콘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야 장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바루스가 죽은 것도 시야 장악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 퍼스트 블러드 미드 쪽에서 미드 챔피언이 또 제이스가 챙겼기 때문에 이 2호의 격차가 이제 조금씩 슬금슬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긴장을 늦어서는 안 됩니다. 유니콘 바덕스와 하일리생이 라인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 서포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튼튼한 가운데 쭉 들어가서 미스턴스가 한번 긁어보죠. 포트 레벨 8이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에코랑 솔라인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개인이 템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달려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드 설치하는 움직임들을 그대로 어슬룸 빅대가 잠깐 체크를 해주고 있고 리신의 코가 같이 들어오죠. 탑 차타워 없기 때문에 한참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망치듯 통과합니다. 블루워프를
뺏었어요. 키키스 미시셔츠 넘어오는데요. 미시셔츠 궁극기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DLS가 복직이 됩니다. 이거 이러면은 오리겐이 훨씬 유리하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아즈 너무 들어왔어요. 소아즈 너무 들어왔어요. 네. 네 궁극기 써서 일단 도망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래쪽에서는 키키스와 XK의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키키스가 딜을 감당이 좀 힘들죠. 파워볼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5대5 싸움할 준비합니다. 오리겐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의 딜은 무시무시해요. 자 지금 파워를 띄고 싸워야 되는데 텐데요. 네 전멸이 네. 있거든요. 엑스팩에 자 전멸 국기 그대로 마무리. 어메이징 엑스팩에 킬을 기록합니다. 어메이징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텀 1차를 민 것도 아니고 유니콘스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계속해서 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노려보는데 이미 와드를 통해서 비셔츠의 움직임은 발각이 됐습니다. 제이스랑 리신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시셔타워 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운 타이밍을 한번 봐야겠죠. 비셔츠 선수가 라이즈가 텔레포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탑을 가서 압박을 해주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네.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드래곤 타이밍까지 도움을 얻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집요하게 한번 바텀만 노려보고 있는 유니콘스인데 이거 계속해서 바텀만 바라보다 큰 재앙이 네, 올 수도 있어요. 좀 힘들거든요. 바텀 미는 거. 치료 많이 빠졌고 그대로 미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피지 처치가 죽었어요. 라이즈가 죽었습니다. 에코 딜이 지금 모렐로 노미콘이 보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게 무리하게 타워를 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베인이 탑을 밀고 드래곤 타이밍이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라이즈를 플레이하고 있는 비디셔 선수가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항상 좀 기울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독이 되는 거는 조바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와트를 잡는 성과는 이제 챙겼습니다. 이거 궁극기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네 유니콘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좀 아깝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자 여기서 DS 탑 1차 타워를 파괴할 준비라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만화가 없죠 만화. 네 파워볼볼 이거 회복수로 도망치는데요. 궁기 써서 이거 포킹 리신 음파 깔끔하게 말릴 수 있습니다. 어메이징 이게 전성기 어메이징 리신의 실력이었거든요. 네,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네 TSM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 어메이징한 리신을 다시 유럽 본토를 밟고 넘어오면서 오리겐이 소속으로 이제 보여주네요. 자, 비처치 넘어왔습니다. 미드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리신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겐 쪽이 용 타이밍을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깎여서 지금 집을 한번 가네. 버덕스, 키키스, 다이얼리생, 비처치까지 이번 용은 일단은 유니콘스가 챙긴 데 성공을 합니다. 유니콘 쪽에서 빈틈을 굉장히 잘 파고 들었네요. 그렇죠. 이거 읽혔기 때문에 네. 나 봤어요 오리겐. 이거 역으로 리신이 에코도 순간 이동 있죠. 네 유니콘스도 봤고요. 에코가 라인을 일부러 먹기 좋은 라인으로 형성해뒀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바텀에서 싸우고 올라가게 된다면 에코의 성장력이 굉장히 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니콘스가 계속해서 바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탑 웨이브가 좋지 않고 미드는 그냥 1대1 구도기 때문에 갈만한 라인이 바텀밖에 없어서 바텀에 있는 것인데 네. 글쎄요 이거 에코만 콩마니는 쓰고 네 바루스가 먼저 내려가네요. 이런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정리 들어가고 있는 오리겐 계속해서 포킹 제이스의 존재 이유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에코가 그새 미드 1차 타워 밀었고요. 탑 웨이브도 정말 먹기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즈와의 성장 격차를 벌리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 유니콘스와 오리겐의 운영 싸움에서 오리겐이 좀 더 앞서 나가는 한 수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리겐이 창 같은 운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굳이 막 확 싸우지 않고 멀리서 툭툭 피를 깎습니다. 네. 그러다가 상대가 빈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게 오리겐의 운영이에요. 굉장히 뭔가 얄미우면서도 아픈 그런 운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텀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그렇죠. 탑은 또 에코가 CS 먹으면서 차 벌어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굳이 한타를 할 생각은 없어요. 네. 할 생각이 없어서 오 일단 공기 써서 자 엑스팩트 들어오는데 엑스팩트 전멸 뒤쪽으로 그렇고요. 넘어갔습니다. 이씨가 굉장히 잘 버텨줬는데 베인이 빈사 상태여서 이거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진입만 못하게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게. 하지만 오 이거 스팟 걸리면서 버더스 마무리 지었고 이씨가 이거는 대치 상황에서 확실히 유니콘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 소아즈 선수가 잘린 거는 좀 네.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 저거 유니콘스도 어서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2차 파괴하는데 성공하는 유니콘스. 아까부터 CC 연계위에서 궁극기를 쓰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글쎄요. 이거 이전에도 네 오리겐이 아마 로켓 판트를 쓰는 네 그때도 소아즈 선수의 움직임에서 패배가 연결됐습니다. 이 해야 돼요. 그때를 기억을 한다라면은 요 이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더라면은 확실히 좀 넘어가야 될 산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이셔스 선수도 분명 이제 빅웨이브를 먹은 에코긴 한데도 비슷한 CS를 보유를 해주고 있고 미드라인 쪽에 한번 화력 집중해 봅니다. 그렇죠. 오리겐은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야죠. 굳이 싸우지 않으면서도 탑과 바텀의 웨이브를 이용해서 상대보다 잘 클 그 이후에 상대가 빈틈을 보여줬을 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운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이번 게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래서 정리해주고 있는 엑스팩트 브라운으로 뭐 이 쿠키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풀타임 찰 때마다 계속해서 이 상대편의 쿠킹을 해줘야 됩니다. 브라운 이럴 수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포킹 와 이런 것들에 카운터 될 만한 그런 포킹이긴 하네요. 하일리생에서 브라운 확실히 데미지 감소도 있고요. 책방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네, 어메이징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드렸죠. 이런 네, 식으로 이쪽에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번도 차면서 바로 배달 받아칠 수 있는 스킬이 유니콘 쪽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차라리 오리겐 쪽에서 들어갔을 때 확실히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스킬이 많으면 많았지. 아 이거 키키스도 완전히 빠졌고요. 그렇지만 잘 빠져줬네요. 네. 그래서 미드에 대한 타격을 입힐 준비를 하고 있는 오리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무난한 경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롱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즈가 집을 갔다가 롱 타임을 한번 잡는 건데 좀 늦을 것 같죠. 순간 이동이 없어서 12초 남았어요. 자 이제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첫 번째 용만을 가져간 상황에서 두 번째 용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리겐 쪽에서 먼저 부족입니다. 맞습니다. 라이즈가 집 간 게 익혔기 때문에 먼저 치는 것인데 그걸 알고 이거 줘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브라운 크로키도 집을 한번 갔어요. 네. 뭐 두 번째 드래곤이 게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저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와,
SK의 스킬 한방 한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더 막강해지고 있거든요. 아이템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딜은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발언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리겐이 발언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다가 한타 또 한 번에 확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제이스 베인이 바루스 프로티보다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오리겐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리겐은 지금 상대가 빈틈을 한번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빈틈을 보였을 때 가차없이 파고드는 게 오리겐의 운영입니다. 펜치의 빈틈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대치 구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킬스코어 자체는 오리겐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 미니처 쇼스의 성장세가 다소 좀 필요한 상황의 유니콘스거든요. 물론 오리겐도 마찬가지 베인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은 워낙 소화 상태고 이제 슬슬 바루스도 크고 제이스도 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포킹이 대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즈리얼처럼 뭐 어디까지나 뚫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포킹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양팀 미드라이너의 스킬 적중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확실히 이즈리얼이 낫지 않나 픽창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부족한 CC기를 메꿔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베이스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베인이 묶이면 답이 없죠 이거. 이거 베인 전멸 써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즈리얼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 이 절묘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이거 제이스가 대놓고 대기하고 그죠? 브라운까지 체력을 반 이상 깎아버린 어마어마한 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베인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궁극기, 네, 바르트의 궁극기가 빠졌거든요. 할만하죠. 알리스타가 탱킹해주고요. 네, 4명 뛰었고요. 소아즈 지금부터 3명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 미쳐넘어서. 아, 소아즈 궁극기를 무궁무 쓰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에코가 잡혔고요. 어메이징 체력도 많이 받아서 전장 이탈. 확실히 할만하긴 했습니다만은 소아즈 선수의 궁극기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힘들어지네요. 상당한 게 아니라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요. 일단 미드 1차를 파괴하는 성공하는 유니콘스. 네, 알리스타가 굉장히 많이 뛰어줬고 W 스킬까지 쓰면서 턴 많이 걸었습니다만 궁극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 번에 죽었어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암살자 비슷한 느낌의 챔피언한테 불안함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감이 있습니다. 자꾸 에코가 허무하게 잘리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쉬어야 되고 시간이 1분 35초 정도 남았을 때 그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아즈 선수의 존야가 나오는 타이밍에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동안 알리스타 리신이 어그로 끌어줄 수 있고 베이스베인의 프리드라는 부대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신중한 양팀이기 때문에 커플리 전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측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네, 어메이징 선수가 계속해서 사이드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알리스타랑 에코랑 같이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혼자 들어가서 막 차내고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라이저한테 막 속박 맞고 차지도 못하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어메이징 선수. 하거든요. 라이즈가 너무 무난하게 컸네요. 자, 이거죠. 오, 네, 그래 가져갔고요. 제가 받아치기도 좋거든요, 오리겐이. 알리스타 지금 들어갈 보고 있나요? 네. 오, 니엘스 굉장히 좋았죠. 어메이징. 들어갈만 하네. 체력 긁어놨는데 천천히 좀만 더 천천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아요. 알리스타 궁극기 있기 때문에 리스피킹 한번 더 들어갈만 하지 않았을까요? 사턴 웨이브도 좋고요. 뭐 탑을 일단 저는 계속해서 미드라인 쪽을 축점으로 딜러진들 그리고 정글러들 간의 기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끌어내는 거죠. 네. 이거 치는 거 좀 위험할 텐데요. 렉사이 근처에 있고요. 코르키 근처에 있고요. 바루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치는 거 안 좋습니다. 네. 끌어내려고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오래 때렸죠. 글쎄요, 이거 적어도 미드 2차 혹은 바론까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피지움 굉장히 정신없이 찍히고 있어요. 유니코스. 너무 무리였어요, 이거. 상대편의 움직임 지브르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탑 웨이브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 일단 파워보이블, 버덕스, 하일리센, 비디스시까지 그대로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리센 선수의 브라운이 굉장히 절묘하게 작용하네요. 아까부터 조금씩 위협적인 타이밍에 브라운의 방패로 한 번씩 제이스 포킹을 막아줬기 때문에 유니콘이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지난 38분, 나 30분째 킬 자체는 9킬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용은 또 우리겐이 방패를 쌓고 타워도 어느새 4개를 밀었습니다. 우리겐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죠. 운영의 주도권인 드래곤을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타이밍에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 이유는 없고요. 다섯 번째 드래곤 타이밍까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겐 팀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요. 네. 정말 이 유니콘스가 숨도 못 쉬게끔 천천히 천천히 옥조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니콘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겐이 해주고 있죠. 그래도 초반에 불리한 것을 글로벌 골드 차이를 벌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스가 계속해서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경계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미니언이 있을 때 싸우는 거는 마나가 없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보면 하지 않나요? 에코 불러가지고. 진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보는데요. 네. 양팀 다 너무 너무 조심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에이스도 날라오고 바로스도 날라오고 코르크도 날라오고 막 리신 음파 차서 들어갔다. 오, 네. 와도 있죠? 자, 이거 뻔히 보고 있는데도 들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욕심인데요. 하일리센 이 에코가 두쪽에 잡혔고요. 오, 에코 또 죽어. 아하, 두꺼피 키가 빠졌나요?
네. 공수 활용도가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소아즈 선수의 궁극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텔레포트로 왔다가 궁극기로 바텀 다시 가서 바텀 라인 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에코가 죽은 것을 제외하고는 오브젝트적인 손실은 없기 때문에 다음 용 타이밍을 좀 더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키키 ES와 에코테크 도와주고 있고 약간 이 유니커스가 따라붙고 있는 이런 구도에서 오리겐이 바로 어떤 해법을 낼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이 스와드 선수의 에코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냐가 나오면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존냐가 지금 네,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존냐가 나오면 이제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주고 궁극기까지 쓰면서 빠져나오고 그런 플레이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존냐의 모래시계 완성이 굉장히 네, 될 것 같아요. 네. 어, 네. 일단 읽히긴 했어요. 대단히 들어가는데요. 드래곤이 얼마 남지 않은 타이밍에서 바론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기서 한타가 패배하게 되면 네, 오, 이레스가 너무 맞았어요. 너무 많은데 일단 바로 공기를 다 잡았습니다만 수시가 어메이징을 잡아버리면서 오브데트 싸움의 핵심이죠. 정글러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니콘스 인과 공격이 예술이었죠. 아까부터 에코도 그렇고 너무 막시 파일생 키키스. 자 일단 키키스가 이렇게 땅볼 파면서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좀 제한에 걸어주고 있는데요. 치나요? 네. 네. 글쎄요 엑스팩트 포킹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이거 위험한데요. 이씨 잘 들어갔고요. 자 일단 와 포킹 제대로 들어갔고요. 디에스 바루스 저 바론의 이 딜도 계속해서 막강한데요. 디에스 서로 1대1 어! 네. 와 소아즈 궁극기 써야죠. 네 궁극기 아, 없나요? 네 궁극기 없네요. 잘 들어갔죠. 뭐 미치 선수도 잘 들어갔고 제이스의 포킹도 잘 들어갔고요. 니에스 선수도 오 이거 라이즈 중병대 텔레포트인데요. 달려 들어가서 아 몰락방망이 형까지 나왔네요. 이런 용을 오리게 쪽에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드래곤을 가져가게 된다면 또 모릅니다. 네. 바론을 친다고 먹을 수 있나요? 네. 에코 궁극기 돌아왔고요. 오 베인 이런 게 5000. 에코가 들어가서 지금 어그로 끌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한번 들어가서 아 아쉽네요. 네 궁극기에서 이제 도망칩니다. 에코 그래도 오리겐 쪽에서 대단한 게 계속해서 좀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무리를 절대 하진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을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 가져갔고요. 무난하게 이러면은 굳이 바론 타이밍에 싸울 필요가 없이 한번 참았다가 다음 드래곤 타이밍 때 그때 이제 한타를 한번 하게 되고 드래곤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은 거기서 승기를 굳힐 수 있겠죠. 잘하는 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줄 거를 다 주면서 자신들이 이기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데 오리겐이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론 버프의 힘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유니콘스 들어오는 아 정말 차이 오리겐이 오브젝트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보시기에 유니콘스 에코가 존냐가 나왔기 때문에 한타를 할 수도 있어요. 니신이 사이드에서 뭐 바루스 같은 거를 차주게 된다면은 오리겐 쪽에서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미드라인 압박 넣고 있는 유니콘 딱딱 잡으면은 포지션 너무 안 좋죠 오늘. 공기도 굉장히 아쉽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브라운의 방패가 정말 제 역할을 해주네요. 부하즈 지금 너무 네 지금 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힘 좀 더 맞추고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거면 허룸 버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하즈 선수한테 진입기가 있는 챔피언을 주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전 경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소아즈 선수가 이제 로켓이었나요? 패배했을 때 피즈로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는데요. 유니콘 네, 금기 자랑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것까지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 괜히 그냥 자동문을 열어줬어요. 정말 뭐 어떤 저항까지 못한 채 우리 괜히 미드 억제기까지 내주고 이러면 유니콘스는 이제 좀 더 돌려갖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 미드 억제기. 어, 렉사이 어메이징. 여기서 어메이징이 잡혀버리고 소아즈 넘어와서 잡히면은 힘들죠. 네, 이거는 끝내러 갈 수 있겠는데요. 시야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깊게 나갔습니다. 드래곤 타이밍에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상대가 빠져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전진했던 것인데 그런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됐네요. 네. 불편을 합니다. 자, 탑 쪽에서는 오리겐의 미니언 유니콘스의 1차 타워를 2차 타워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밀 수 있나요? 밀면은 또 모르거든요. 네. 밀었네요. 네. 이게 지금 미드 억제기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양쪽 오브젝트 네. 타워 바다론이나 드래곤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오리긴 쪽에서도 다섯 번째 드래곤을 가져가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1분 50초 오리긴에게는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금 장악하려는 유니콘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라이즈 가면 자 이렇게 파워업을 물킥키스 번업까지 해서 자 압박 오리겐이 역으로 지금 옆구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파워업을 입을 세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죠? 네 무척 무적 라이즈 텔레포트 뺐고요. 매직버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 타이밍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1분 남아있는 드래곤 타이밍 오리긴 쪽에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오리겐이 믿을 만한 카드는 딱 한 장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바론도 곧 있으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이 욕 먹은 팀은 무조건 이제 바로 쪽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한타 대승하고 그렇습니다. 리신 에코 알리스타를 봐야 돼요. 알리스타 리신 에코가 제 역할을 해줘야지 오리겐 쪽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블루 버프 베이스가 조금 먹어야 할 텐데요. 네. 주면 안 될 텐데 일단은 토킹 누가 생겼죠? 네. 버덕스 같은 건 라이즈 는 없죠. 예. 아, 저 아래쪽에 퍼런 거군요. 패시브 버덕스가 챙겼네요. 아 이거 주면 힘들 텐데요. 이거는 아, 오리겐 이렇게 어떻게든 뭐든 챙겨내서 들어가는데 이미 용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간다고 브라움 네 브라움 잡혔고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더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 있을까요? 니엘스 프리딜 니엘스 프리딜 프리딜 네. 소아주가 아래에서 바루스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줬고요. 네 제이스 포킹으로 더 이상 진입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만은 용 5스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게 아 이게 알리스타가 브라운 말고 다른 챔피언을 토스해줬으면 좀 결과가 좋게 나왔을 텐데 아쉽게 느껴지네요. 아쉽게 느껴지네요.
스와즈. 베인과 코르키의 성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금 베인이 뭐 큰 것도 아닌데 코르키가 워낙 잘 컸기 때문에 코어 하나 차이가 나죠. 자, 바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스틱 유니코스. 일단 포킹 믿고 우리 게인이 슬금 조금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략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루블 골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만 할 것 같습니다. 오, 라이즈 코르키 바로 지금 피닥트죠. 알리차가 읽었고요. 어메이징 지금 필각 본 것 같은데 풍채는 못 했고 분멸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고. 바론에 대한 욕심은 확실하게 유니콘스도 가지고 있고 공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가 순간이동이 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타고 와야죠. 에코. 에코 뭐하나요? 지금 밀고 타고 오면 너무 늦는데요? 네? 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 이거 아 너무 늦었어요. 유니콘스가 가져가면서 또다시 이 전투 구도가 아 너무 흘러가네요. 이거 오리게까지 오리게 나머지 선수까지 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을 텐데요. 미녀 웨이브도 때마침 이제 미드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유니콘스의 선수 다시 이제 뭐 탑으로 잡아도 되고요, 미드 잡아도 되고 어디든 가도 돼요 지금 당장은. 에코랑 알리스타 그리고 리신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코의 텔레포트 타이밍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전부 따로따로 들어가, 따로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리신이 상대적으로 포싱 맞는 구조가 나오고 업적이 타워까지 날아가네요. 네. 이거는 탑 억제기뿐만 아니라 미드 억제기도 안정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제기 타워가 없으니까요. 네. There's strange picks here. 자, 계속해서 이제 억제기를 두들겨서 억제기 날렸습니다. 자, 일단은 드디어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이제 피니쉬를 이제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It's great to see them play around this late game. 지금까지는 어쩌간의 경기 구도 자체가 굉장히 팽팽한 듯 팽팽한 듯 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메리트를 안고 갔습니다만은 유니콘스가 바로 쪽 한타에서 이득을 챙기면서 톡제에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드래곤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드 억제기를 미드와 탑 억제기가 생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파워브립을 요음을 이런 것까지 켜가면서 바텀 라인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일리 생각 키키스도 마찬가지. 일단 뭐 탑 미드는 이미 밀었으니까 노릴 곳은 바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싸울 거면은 억제기 타워가 밀리기 전에 싸워야 합니다. 구도 자체도 아주 좋아야 될 친구지. 유니콘스가 각제느라 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이겨서 타워가 있을 때라도 확실하게 이겨서 뭔가를 또다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메이징 너무 위험하죠. 공기 쓰고 도망치다 하더라도 체력이 많이 긁혔고요. 미시 이쪽에서는 미시가 파워브입을 죽었죠 이거? 야 이거는 좋았습니다 미시. 디디처치는 니엘스 상대로 근데 라이즈는 개인 상대로 그렇게 맞들이 오 궁극기 다시 거리 둡니다. 네, 리신과 알리타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조합이에요 지금 유니콘 상대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했는데 손발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바텀 앞방 넣고 있는 유니콘 제이스로 빠르게 탑라인 정리하고 다음 드래곤 타이밍 봐야죠. 30초 남습니다. 오리겐도 어쩌면 간에 다시 한번 오스텍에 대한 희망을 걸려면 여기서 뭔가 한타에서 이겨야 되는데 소화즈 궁극기 왔거든요. 소화즈 이거
걸렸고요, 순간. 네.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겐. 라이즈도 아이템이 어느덧 예, 4코템이 나왔고요. 아, 이번 드래곤 죽게 되면은 네. 다음 드래곤 봐야 되나요? 사실상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요. 그렇죠. 지금까지 뭔가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주려다가 대략 그것들이 무리한 무빙이 되면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확실히 딜 자체는 지금 뽑을 만한 템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지금 4코어예요. 에코. 포킹해 주면서 압박을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뚫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유니코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적당히 놀아주다가 다른 라인 가서 또 압박 넣어주면 되고 워낙에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유니코스가 아 일단 리턴 에어본 썼고요. 네.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대로 안쪽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한 발이 잘 맞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중요한 게 대화인데. 네. 이게 지금 차마 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소아드 저 아 중야가 저렇게 썼고요. 어 비기 치치. 이게 전에 마무리 쉬었습니다. ES의 체력도 온전히 완 빠진 상황. 이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타워 밀어도 돼요. 경쟁의 타워 중에 하나 더 연기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터트리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유니콘스가 승리를 기록을 합니다. 네, 리신이랑 에코 그리고 알리스타가 같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유니콘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겐은 이 푸나틱을 추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무려 3승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겐이 계속해서 뭐 유럽의 2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좀 허무맹랑하게 무너지는 경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뭔가 2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족함이, 예, 좀 부족함이 많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이제 푸나틱이 천상계 1등이다. 천상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인간계 1등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H2K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인간계 1등 자리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 H2K 게이밍이 마지막 경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레멘츠와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